6.25 전쟁 당시 피란민 아낙네로 위장해 적진에 침투하거나 첩보, 유격 활동을 펼쳤던 여성 비정규군이 공로자로 인정받습니다. 여성 대원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.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6.25 전쟁 기간 중 북한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. 국방부는 이들이 남성에게도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감수했던 대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한 상당수 여성 대원들은 휴전 후 대부분 귀가해 증빙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헌신했던 노고에 보답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.